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.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황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,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입니다. 피해자 측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 씨 측 주장이 거짓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.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황 씨의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.